지가 내겠습니다. 지금 내는 게 문제입니까? 지난번에 불법 주차 딱지 받은 손님 그 후로 우리 음식점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한 말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빠릿빠릿한 젊은 애들 차고 넘칩니다. 내 그래도 장씨 아저씨 성실성 하나 믿고 왔던 건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선배, 방송 끝나고 시간 있어? 저녁에?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먹을래? 석현이 안 만나? 매일 만나냐, 뭐. 그래. 오래간만에 이혜인하고 데이트 한번 해보자. 아, 맞다. 종남이가 너 만난다고 아까 왔다 그냥 갔는데. 아직 안 왔지? 오늘 못 봤는데. 오겠지, 뭐. 가는 길이야? 지난번에 팀장님이요 시간 있으면 한번 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미안한데 다음에 다시 올래요? 네, 그럴게요. 근데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러네. 너 어디 아파? 아니에요. 잘 가야죠, 오남 씨. 그럼 갈게요. 와,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그렇지? 아우, 다행이다. 여보, 언제 들어왔어요? 근데 밥상 이게 뭐예요? 좀 기다리지. 당신 뭐가 이렇게 바빠? 어디 갔다 와? 그냥 여기저기. 여긴 어디고 저긴 어디야? 어딜 돌아다니냐고. 어제도 나 나가자마자 바로 외출했지? 뭐가 그렇게 바빠? 바람 났어? 왜 이러는 거야? 그럼. 혜인이 반지요. 커플 반지. 그 지난번에 경단이랑 같이 먹다가 삼켰잖아요. 아 참, 그 반지 어떻게 됐어? 똑같은 거 있나 찾으러 요즘 맨날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럼 그 반지를 아주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게 얼마짜린데 잃어버려! 당신 같은, 그, 증거구만 헤쳐서 찾아낼 거예요? 네, 여보세요? 네? 아닌데요. 잘못 보셨어요. 그래, 흐르는 마음을 어떻게 맡겠니? 언니, 그럼 이제 티끌 없는 거야? 대신 너도 네 입먹을 생각하지 마. 나중에 나 이병도 씨한테 엄한 소리 듣기 싫거든. 미리 말해둘란다. 너 하인한테 잡혀가게 생겼다. 언니 안 돼. 안 돼 언니. 왜 오빠 귀에 들어가는 건 싫어? 좋아. 그럼 지워. 어? 번호
어제 번호 서로 주고받았잖아. 김 사장 번호 지우라고. 아, 언니 그건... 왜? 그럼 할 수 없지. 이병두 씨 핸드폰 번호 뭐라고 입력돼 있니? 언니. 오빠? 아, 알았어 언니. 알았어 지울게. 그럼 되지? 줘. 자, 얼른 내가 보는 앞에서 지워. 얼른! 동반자? 얼른 지우지 못해? 잘했어. 전화도 받지 마. 알았지? 나 슈퍼에 갔다 올게. 어? 내가 한번 외워야지. 그럼 엄청 잘 외워. 몰랐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팀장님! 퇴근 안 해? 예인. 약속 있어. 먼저 가. 약속? 누구랑? 알 거 없어. 화났어? 나한테 화난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종남이랑 같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래? 별걸 다 신경 쓴다. 별거?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온 것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 같아? 그럼. 또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 정말 몰라?